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뭐 성묘도 잘못 다니시고, 또그 방송에서도 지금 뭐 정부에서도 그래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못 찾아뵈도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서나마 조상님네들, 원래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찾아뵈니까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집에서 차례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심사 주지 도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대구에 있는 현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뭐 추석 명절도 다가오고 이래가지고 추석하고 그다음에 우리 차례라 그러죠. 언제부터 이게 우리가 하게 됐는지, 차례를 왜 지내는지, 성묘를 왜 오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석은 우리가 주로 보면은 가을 출자를 쓰죠. 저녁석 해가지고 추석이라 그러는데, 가을이 저녁으로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한가위라 그러죠. 한가위는 한자가 한이 많은 한을 쓰고, 가이라는 것은 한이 크다, 중간을 뜻하는 거예요. 가베라고 말, 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베가 뭐죠? 물레 찍어 짜는, 천 짜는 거 가베라 그래요. 그 말에서 아마 이게 유래가 됐지 않았나, 지금 뭐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차례를 우리가 왜 지내느냐? 차례가 차다 짜를 씁니다. 차다. 근데 우리 이거 차 먹는 데 가면 다자가 하문으로 써 있죠. 차다자를 쓰고 예도래자를 씁니다. 그래 차례라 그러는데, 이거를 차를 올린다 그런 뜻으로 아마 우리 차례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차례는 보통 요즘 보면은 뭐 소주도 올리고 정종이나 여러 가지 술들을 많이 올리는데, 초창기 우리가 고려시대 때저 문헌을 보면은 그래 나와 있어요. 차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보급이 많이 됐지만, 옛날에는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많이 마셨지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 넘어오면서 이게 차가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겨져 가지고 귀한 차를 올린다, 주로 이제 그림 아닌데, 왜저 차례를 지내느냐? 우리는 옛날에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다 보니까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첫 곡식, 뭐 과일 이런 거를 이제 조상님 전에 올리고 하는 게 숭배, 존경, 은덕, 추모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상을 차리고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성묘는 뭐냐? 성묘는 말 그대로 살피다 소리거든요. 예, 묘를 살피다, 그래 성묘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산 사람을 이야기하면 집수리, 집을 청소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성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석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추절, 우리도 맨 중추절 소리는 쓰죠. 중국에는 중추절이 있고, 이게 이제 가을에 처음 추수를 해가지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상님 전에 올리게 되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래는 이게 어디를 보든 간에 없어요. 이거 언제부터 됐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우리가 올리는 이제 그게 뭐저 고려 시대 때부터 아마 이게 시작이 됐다, 지금 문헌에는 그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묘갈치개, 우리가 성묘갈치개는 주로 보면은 간단한 음식과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하죠.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시는데, 재밌는 거는 여수가 전라도로 들어가는 건 모르겠다. 그 지방에 내가 한번 가봤어요. 산소로 가보니까 산소 위에 꼬막껍질이 그래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저도 그걸 몰라서. 성묘갈치개 꼬막을 삶아 간답니다. 삶아 가서 그거를 까먹고, 그거를 묘 주변에 뿌리면은 자손들이 왔다 갔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게 있답니다, 지방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보면은 제사 지낼 적에 명절도 그렇겠지만,
보통 뭐 우리 안동지방 같은 경우에는 고등어를 올리죠. 근데 타지방에서는 안 올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상도 쪽에 보면은 돈배기가 없으면은 제사를 안 지낸다 그래요. 그 돈배기 상어고기죠. 그다음에 우리가 제주도 내가 보니까 우리가 탕을 올리는데 주로 보니까 생선으로 해가지고 생선국 같은 그런 탕을 올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래 보니까 지방마다 좀 특색은 있어요. 우리 상차림이.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치자 들어가는 고기는 안 올린대요. 제가 아는 거는 뭐 삼치, 참치, 꽁치 뭐이 정도뿐인데 글쎄 뭐더 있겠지요. 그게 이제 보니까 한문으로 풀이하니까 치자가 어리석을 치자를 쓰더라고요. 고기가 맛이 없는지 뭐 한문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치자 들어가는 고기는 안 쓴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신숙주 씨 아시죠? 고령신 씨. 이분들 제사 지낼 중에는요, 우리가 저 녹두라 그러죠? 녹두 보고 뭐래요? 숙주나물이라 그러죠? 그 숙주나물을 안 올린답니다. 그리고 지방마다 조금 특색은 있어요. 특색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차례를 지내고 산수에 성묘를 하고 하는 거는 옛날에 뭐 4대 봉기사 이래가지고 지냈는데 그 계급마다 좀 차이가 있었고, 보통 뭐 현대인들은 요즘 뭐 전부 다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바쁜 관계로 합해서 한 번만 지내는 것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문헌에 보면은요, 이게 제사라는 게총 31번을 지냈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게 이제 쫙 줄어들고 5대 봉지사는 결과는 여기 정묘 직급 따라가지고 4대 봉지사, 그다음 3대 일반인들은 부모님뿐이 안 지냈답니다. 옛날에는 정몽주 이분은 직급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뭐 4대까지 지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뭐 설도 있고 기저사도 있고 우리 산소에 와가지고는 깊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제사를 왜 지내느냐, 제사 상차림법이나 설날은 왜설 행사할지에 뭐 떡국을 먹느냐 뭐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제가 방송을 한번 기회가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뭐 성묘도 잘못 다니시고 또그 방송에서도 지금 뭐 정부에서도 그래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못 찾아뵈도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서나마 조상님네들 원래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찾아뵈니까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집에서 차례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